지역자치주 40도를 축하하는 남북한과 연길예술단의 합동 공연이 연변체육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한 핏줄임을 확인하는 잔치였습니다. 연길에서 김사모 기자가 전합니다. 오색의 색동 물결이 연변체육관을 곱게 수놓은 가운데 조선족 동포들이 조선족 자치주 성립 40주년을 자축하면서 펼쳐낸 우리의 고유민속 탈춤과 농악무 등은 중국 중앙정부와 신림성 정부, 한국에서 온 경축단, 그리고 조선족 동포 등 5천여 관중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조선족들은 중국의 다양한 민족 예술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40여 년 동안 우리 고유의 전통 민속을 면면이 이어가 한국의 독특한 멋과 맛을 풍겨낼 뿐 아니라 한국인의 긍지를 깊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자치주 창설 40주년을 맞으며 중국에서도 보기 드물게 공업 발전 속도가 빠르고 교육 수준이 높은 자치주로 변해 바야흐로 번영과 발전의 새 시대를 맞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최강대의 민족 정책의 빛발 아래 행복하게 자라나는 조선 민족 어린이들의 동심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는 지난달에 맺어진 한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으로 경축 분위기가 더욱 보조되고 있는데 오늘까지 민속 대잔치가 이어지고 자치주 창립일인 내일은 국내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 경축 행사가 펼쳐집니다. 중국 연변에서 KBS 뉴스 김사모입니다.